이 페이지는 애플피디아 들어가면 처음 볼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블록체인 위에 세워진 첫 번째 백과사전.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이미 백과사전 많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왜 있어야만 하는지 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지금까지 백과사전 흐름과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종이 백과사전은 소수의 전문가가 작성하고 그것에 접근 가능한 소수의 사람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백과사전은 누피디아가 등장하였는데요. 이거 역시 소수의 전문가가 작성을 하지만은 누구나 읽을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누구나가 읽을 수 있는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키백과가 등장하였는데요. 이것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누피디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키백과가 생겼는데요. 누피디아의 문서 작성 수가 많이 늘지를 않으니까 위키백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작성한 그 글 중에서 엄선해서 누피디아에 올리자라고 했는데 지금 누피디아는 사라져버렸죠. 예, 그래서 사이트 종합 순위에 5위에 등재된 등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키백과는. 그런데 정말 누구나 작성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사이트 종합 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액티브 유저 수입니다. 23억 명, 19억 명이죠. 그렇지만 위키백과에만 판분별로 차이가 있지만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영어 13만 명이죠. 다 합쳐도 30만 명을 넘지 않는 액티브 유저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위키백과에서 에디터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이런 편중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91%가 남자고요. 그리고 76%가 영어. 그리고 이런 지역적인 편중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용자들이 욕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68%가 페이스북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위키위원회에 대해서 45%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남아공에서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기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들여서 기여할 만한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럽 관련 문서수와 아프리카 관련 문서수는 10:1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두 배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가? 지금 위키백과가 검열받고 있는 나라들 목록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밝은 광원과도 같지만 그 광원이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에버피디아는 IPFS 기술과 블록체인 기반 EOS 시스템을 이용해서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광원이 아니라 이 광원을 내가 이어받는다면 세상에 대한 지식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에버피디아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뉘는데요. 토큰 모듈, 거버넌스 모듈, 아티클 모듈로 나뉩니다. 토큰 모듈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익 분배 모델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런 편중 현상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모듈을 통해서 이 수익 모델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서 당연히 관심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중 유럽과 아프리카 문서 수 관련해서 10: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기사에서 원래는 20:1이었지만 위키위원회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10:1로 줄였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에버피디아의 경우 더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백과사전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SNS 역할이죠. 그래서 운영진은 무가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위키백과를 탈중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을 탈중화한다. 이것은 사용자 수와 에버피디아가 활성화되는 게 민감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는 사실 특정 부류의 사람 작성하고 막지 않으면 읽을 수 있었지만은 에버피디아는 그 원래의 취지를 본받아서 누구나 작성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해서 무엇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등재 기준 관련해서 말씀드릴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위키백과의 경우 유명성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작성되는 문서의 99%는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버피디아는 무엇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운영진인 레리 생어, 위키백과의 창립자이기도 하죠.
에 자기가 왼손 엄지손가락을 올린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올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의 자서전적인 그런 글을 에브리피디아에 올림으로써 이런 지적 자산에 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족보를 올린다면 결과적으로 현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망가하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자산에 이 모든 사람들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 증대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맛집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메타데이터 형식인데 에디터 포럼에서 나름대로 형식을 합의하에서 차곡차곡 문서를 잘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 에브리피디아가 좀 더 커짐으로써 자기 자신의 문서를 올리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 정부의 경우 공공문서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문서가 없는 한에서 많은 정보들을 이용 가능하기 쉽도록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 개발 중차 상황인데요. 영어판은 이미 임포트 완료하였고 현재 영어판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백과사전입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전부터 한글어 위키백과를 임포트하는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영진의 포부인데요. 결과적으로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어떤 팀이나든지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이제 위키백과 그러하듯이 인공지능의 기초 자료로서 에브리피디아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백서에 나온 것인데 이제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간략하게 토큰도상 말씀해 드리면요. IQ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브레인 파워를 1대1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IQ 토큰 21조를 그대로 되돌려 받고요. 그럼 이 브레인 파워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거는 소비에서 없어지는 개념입니다. 투표를 하거나 문서를 작성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문서에 대해서 6시간 동안 이게 확정되지 않고 계류하게 되는데요. 그 문서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파워 투표를 하는 거죠. 이 브레인 파워 투표의 개수에 따라서 다수파에 속하게 되면은 알체 보상을 받고요. 소수파에 속하게 되면은 스테이킹한 토큰이 21일로 받는 게 아니라 더 높게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서상으로는 30분간 확장된 수량이 2만 8천 개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작성자 투표자 비율 8대이고요. 근데 현재 지금 실생 정비 중이기 때문에 30분 기준으로 100개의 IT 토큰이 분배되지만은 에디터 포럼에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의 경우 연 수익률 10%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에 가시면은 좀 더 한국어로서 친절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에디터 포럼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한 성장점, 구입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작 페이지를 만들었고 거기에 가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